안녕하십니까, 최현호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리 운동 후에 하면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드릴게요. 자, 다리 운동 후에는 정지 스트레칭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잡고 대퇴 사두근 스트레칭 합니다. 자, 여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또 올려요. 그러면 엉덩이 스트레칭이에요 지금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내리시면 다리 뒤에 스라근 스트레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는 다리 운동 끝나고 해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 오히려 더 근육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비디오 보시고 유용하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최현호입니다.